이번 시간에는 빠르기 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빠르기 말이 아주 종류가 많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만 일단은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안단테, 느리게입니다. 그 다음에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로, 그 다음에 알레그로, 빠르게. 자, 용어가 이게 음악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들이 다 이탈리아어예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인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 음악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문적인 음악 용어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안단테는 템포가 73에서 7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데라토가 86에서 97 정도. 그 다음에 알레그로가 110에서 131.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안돼 있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 용어들은 박자기, 메트로놈이 개발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용어들이에요. 그 시대 때는 박자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뭐 도구, 기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이 정도면 뭐 느리게, 이 정도는 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세 가지 빠르게 록 음악이라는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은 안단테 연습을 하시고 뭐한 번이 아니라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겠죠. 박자기를 켜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73에서 77 사이에 원하는 템포에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모데라토 86에서 97 사이 정도 놓으시고 또 연습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알레그로 빠르기로도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말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대중음악에서는 이렇게 안단테, 뭐 모데라토, 알레그로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로서 박자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뭐 템포 73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4분음표에 이꼴 표시하고 73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표시해주는 편입니다. 뭐 클래식 음악에서는 아직도 이제 뭐 이런 안단테라든가 모데라토라든가 알레그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자, 세 가지 빠르기의 록 음악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음표가 많이 나오죠. 처음 보시면 미시레미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라미 솔라 요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오른손에서 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른손에서 줄 바뀌는 거를 잘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세 가지 빠르기의 록 음악에서 오른손이 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줄을 바꾸지 못하고 같은 줄을 계속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른손만 보면 자, 미시레미가 6번, 5번, 4번, 4번이죠. 자, 왼손은 쓰지 말고 그냥 오른손만 6번, 5번, 4번, 4번. 오른손을 눈으로 보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왼손으로 음을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음도 이제 라미 솔라죠. 그러면 이거는 5번, 4번, 3번, 3번이죠. 이것도 오른손 보면서
익숙해지면 왼손으로 음을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오른손이 자주 틀린다. 그럼 오른손 연습만 따로 뽑아서 연습을 하시고요. 왼손 뭐 음을 누르지 말고 또 왼손이 자주 틀린다. 그러면 오른손은 좀 나중에 하시고 왼손만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누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는 이제 아름답고 푸른 도나 왈츠. 자, 이 예제도 음이 같은 줄에서 많이 안 사용되고 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왼손이나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힐끗힐끗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악보를 한번 외워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눈이 신경 써야 될게한 군데 줄어들죠. 왼손하고 오른손만 보시면 되는데 악보까지 보려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 한번 이런 예제들은 외워서 연습하는 것도 틀리지 않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아름답고 푸른 도나 왈츠에서도 음이 자주 바뀐다 그랬죠? 음이 한 줄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줄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음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손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한줄 치고 세줄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또한줄 치고 네줄 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른손을 보시고 아니면 왼손 음은 하지 마시고 왼손 오른손에서만 한 줄만 치고 세줄 치고 오른손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줄, 네줄 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실제 나오는 음으로 하면은 솔 치고 G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솔, G 코드. 또 파하고 G7 코드가 나오죠. 또파 누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소리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막기 쳤을 때 제대로 나는 소리를 기억을 잘 하시면 안 보고 치더라도 잘못 쳤을 경우 아, 내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에 집중을 안 하시고 그냥 연주만 하시면 틀려도 본인이 틀린 걸잘 모르세요. 그리고 모범 연주를 꼭 많이 들으셔 가지고 그 음악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표할 때는 오른손 날을 줄에 얹어야 된다 그러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